어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북 굴지 넘어야 한다는 관문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 바다 낚시입니다. 아름다운 울진 앞바다에 사는 바다보다 더 아름다운 물고기. 바다의 꽃, 감성돔. 어복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다는 수산물 중에 수산물입니다. 손맛, 눈맛, 입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감성돔 잡으러 렛츠 고! 잘생겼네. 내일 아침 죽병항을 가득 채우는 울진의 대표 수산물 3개. 하지만 제일 맛있는 건 따로 있답니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저는 회. 회? 무슨 회? 감성돔. 감성돔. 진짜 울진 해역에서 잡는 거는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어떻게 먹어요, 감성돔은? 회도 해먹고, 네. 찜도 해먹고, 매운탕도 해먹고. 와. 오후에는 바람이 좀 분다 하는데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잡을 거예요, 우리? 오늘은 감성돔 가시죠. 오케이, 그럴 때는 우리는 자 바다를 네. 향해 렛츠 고! 다들 아시네요. 자, 드디어 바다 낚시의 꽃이라는 감성돔을 만나러 갑니다. 이맘때면 울진 앞바다가 전부 감성돔 황금어장이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잡힌다는 포인트로 왔습니다. 베테랑 선장님의 비밀 장소입니다. 들어가라! 선수님, 뭐 낚시는 바닷가에서 해보셨어요? 바닷가에서는 별로 경험이 없어요. 한 한두 번? 한두 번. 네.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조금은 있어요. 내가 살던 데는 호수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거의 다 민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찌낚시? 네. 그래서 오늘 그나마 감성돔 낚시 찌낚시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큽니다. 오늘 몇 마리 정도?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기대하면 실망이 따라가니까. 아. 오늘 저와 함께할 바다 선배님들. 이분은 특별히 선생님으로 매셨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제비를 다 끝내놓고 네네. 밑밥 주는 거랑 네. 왜 밑밥을 줘야 되는지 제가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육순 네. 씨는 이걸 들고 네네. 밑밥이에요. 밑밥. 밑밥. 새우랑 네. 뭐 보리. 뭐 보리도 있네. 보리도 보리가루도 있고. 어. 네. 아, 감성돔을 유인해 오겠죠. 아 주위에 뿌려서 일단 뿌리고 본자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잡고 있을까요? 낚시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혼자. 혼자. 외롭게 살겠군요. 아니, 다 혼자 해요. 그러니까 다 혼자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다가와도 그냥 나 혼자 할게. 아니, 선생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반전이네요. 반전은 지금 약간 아, 왜 자꾸 선생님한테 놀려요? 아, 전혀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네. 상투를 못 틀면 알아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상투를 못 털고 있어요? 못 털고 있는 거지 지금. 아, 그것도 하나 배웠네요. 얼라라 얼라. 아, 예. 코수염만 기름 뭐해? 상투도 못 틀었는데. 코수염은 잘랐어요. 잘랐어. 네. 얼마나 뿌릴까요? 계속요. 계속. 오케이. 아 밑밥을 계속 뿌리는군요. 예예. 예. 오늘 금방 뿌리다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긴 싫어요. 아직 상투는 못 틀었지만 낚시는 좀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미끼 하는 거는 좀 이제 지루해졌으니까 저도 이제 낚싯대 하나 주세요. 뒤에 있어요. 갖고 오세요. 네네. 어디요? 오 좋다 좋다. 먼저 잡은 사람이 꿀밥 때리기. 맞박 한 대 때리기. 맞박?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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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7%. 운이 7%? 네, 기술이 3%. 그래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마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과 경쟁을 한다고요? 운칠기삼에 넘어가 내기가 시작되고 낚시 선생님은 반대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낚싯줄을 던지자마자 왔다. 오, 왕이다! 바로? 바로 선생님이 낚싯줄에 입질해 오고 멀리서 봐도 그렇지. 크기가 꽤 컸는데요. 에이! 그게 뭡니까? 왜들 웃으시나 했더니 가시가 많아 잘 안 먹는 황어가 잡힌 거더라고요. 어때? 얘가 방어? 방어! 항어! 항어! 방송해 주세요! 어이구 잘 가네 아주. 비록 황어를 잡았지만 그래도 손맛을 본 거니까 저는 그저 부러웠습니다. 오 또. 왜 내가 뿌리는 덮밥에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니? 감성돔아 낚싯대 끝에 집중. 더 집중해 보는데요. 오 잡혔어요? 야 많이 우였다. 오 무거워 보이는데? 오. 그만 감아야 돼요? 그럼 챔질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풀고 감고를 반복하니 생선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뭐야? 어? 감성돔 잡으려는데 얘는 뭐예요? 버거예요, 버거. 버거. 쫄복이라 합니다. 모래 아래 조개가 많아 감성돔 살기 좋은 물친. 여가 있어야 되고 뭐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여가 하나도 그냥 모래바닥이. 이 감성돔이 조개 같은 거. 예. 그 깨먹고 주스러 가네요. 네. 응. 와, 그럼 입이 되게 세네요. 얘네들 막 아, 다 물고 조개를. 네. 조개를 깨요. 네. 이빨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로 못 깨잖아요. 홍합이나 이런 거 잘 깨먹고. 아. 배 위를 뒤덮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왔어, 왔어. 임금님! 이 전과는 확연히 다른 힘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가져와. 뭔가 다급한데? 임금님가 본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성돔이 나타났습니다. 뭐 같아요? 감성돔입니다. 맞아요? 예. 낚시꾼은 척 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감성돔. 아름다운 바다에 마치 보석처럼 떠다닙니다. 예, 잡았습니다. 50cm 딱 봐도 커 보이는 크기. 둘째로 가득 채운 자태가 역시 남다릅니다. 시작부터 대물.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감성돔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막 통통하고 크니까 야. 잘 싸우게 생겼네요. 그쵸? 자, 이리 와라. 우리 감성이 많은 도마. 크기가 어때? 어, 그렇지. 야, 좀 더 쳐. 저거. 자, 42. 오케이. 감성돔이 나왔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요. 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아주 은색 빛이 많이 나는. 어, 내 거 잡혔다. 나 가야 돼요. 어? 어, 온 거예요? 천천히. 예. 대를 세우고. 자. 저. 자, no problem. 감고. 느낌이 딱! 그렇지. 감성돔 느낌이었어요. 잘 싸네. 아니나 다를까, 감성돔이 미끼를 물었더라고. 왜? 이럴 수가, 내 감성돔! 끊고 간 거예요? 등수씨! 괜찮아. 아,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어, 할 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웜업이라고. 어? 준비. 이러다 오늘 처음으로 못 먹는 거 아닐까요? 뭘 잡아야 하는데. 언제 잡으면 잘 묶어서 때리지. 그래요. 너무 세게 때리지 마요, 그럼. 오케이.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좀 봐주세요, 오케이? 봐줄 생각이 없어. 이거 왜 하고 있어요? 너 잘 붙어야지. 이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 안 숨으시네. 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아우, 소리. 아직도 아파요. 우는 거 아니죠? 아니요, 설마한다면서. 아플 때 배울 때 잘 배운다는데. 아, 이거 자국나게 생겼네, 그냥. 큰 교훈 하나 얻고 갑니다. 꿀밤 맞은 저를 위해 갓 잡은 감성돔을 내주셨는데요. 다 우리가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신선한 공기에. 오케이. 푸른 바다 위에서 먹는 쫄깃쫄깃한 감성돔회. 머리는 아프지만 이 맛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다. 날씨도 깨끗하고 정말 여기서 잘하는 보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두근 씨가 날씨를 잘 잡아오신 것 같아요. 나를 잘 잡았지만 제 실력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실력보다 네. 어복이 있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배의 어복을 내가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의 제 어복을 남겼습니다. 제가 바로 어복 덕순이 아닙니까? 그렇죠. 웜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어복 덕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이 낚싯대의 모든 거를 걸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입질이 오고 빠르게 감기는 릴. 사정없이 휘어지는 낚싯대. 그리고 드디어 제 소원의 끝에 걸린 사랑스러운 감성돔. 잡혔어요? 자, 3-4-5.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 어복의 기운이 퍼지니 여기저기 전부 감성돔을 잡이에 성공을 하고
크고 반짝이는 감성돔 낚싯배를 환하게 받쳐줍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에 열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감성돔이 7, 8, 9 많이 잡혔네요. 13 끝인가요? 예, 테스트하겠습니다. 대물 한 마리만 잡아도 성공이라는 감성돔을 무려 13마리나 잡았으니 오늘 낚시 대성공입니다. 역시 어복 덕순이 맞죠? 예, 많이 잡아왔어요. 인정합니다. 어때요? 아, 좋아. 여기다 구워야 돼요? 조심할게요. 크고 튼실한 녀석들이니 각도 각을 잘 나왔어요? 어, 요새 뭐 고기가 없다 보니까 괜찮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잡았는데 그래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죠? 수시 밥 사줄 정도인데요. 오, 중요한 좋죠? 얘기네요. 자, 갑시다.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성돔 맛볼 시간. 감성돔은 뭐니 뭐니 해도 회로 먹어야 한다는데요. 쫄깃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의 일품인 감성동 회입니다. 제가 잡은 거는 제일 작았습니다. 감성동인데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감성동을 제대로 씹고 맛보고 느낄 수 있다는 감성동 조림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생선 같은 걸 먹는데 이런 매운탕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맛보게 되는데 제대로 우러난 국물, 강선동 매운탕까지. 이건 아마 시원하고 칼칼할 겁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맛. 네네. 저도 조금만 기다릴게요. 말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아, 시원하다. 아, 제 맛이다. 이 맛은 그리울 것 같아요. 여기 자주 더 와야겠어요. 지금 뭐 감성돔이 몸에 기름기를 가득 갖고 있을 때라서 먹으면 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살이 제일 올랐어요. 회는 내 뱃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아까 보다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랑 제가 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선장님이 쓰러져가지고. 네. 오늘 그래 낚시 해보니까 어때요? 낚시하니까 재밌었어요. 그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낚시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물로 잡고 뭐 그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었고. 오늘 고생했어. 아이고 선장님. 아까도 밥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하고.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칼칼한 감성동 조림은 회나 매운탕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아! 또 먹고 싶어. 정말 쉬지 않고 드시네요. 지금 감성동을 가서 재미있게 낚시를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잡은 거를 이렇게 맛있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을지로 오셔서 느껴보세요! 당찬 손맛, 눈맛, 거기에 찰진 식감으로 입맛까지 사로잡는 감성동. 경북 울진에서 맛보세요.